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요셉 이야기. 죽느냐 사느냐. 바로 앞에 선 요셉. 히브리 노예이며 죄수인 요셉을 애굽 왕 바로가 그의 궁전에 불러들이는 일이 과연 있을 법한 일일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을 매우 가증스럽게 여기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도 풀지 못하는 두려운 꿈을 해석하도록 깊은 지하 정치범 감옥에 있는 히브리 청년을 불러서 그 막중하고 중차대한 문제를 의뢰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의 공포스러운 꿈이 자신과 애굽의 장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꿈이라는 사실을 예감했는데 전혀 면식도 없는 죄수 히브리 청년에게 자신의 꿈의 해석을 맡긴다는 것은 정말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실상 바로에게는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불러다가 물어보고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무시하든지 하면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애굽 왕은 그의 술 맡은 관원장의 진심어린 충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창세기 41장 14절 말씀입니다. 바로는 급하게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옥에서 이끌어냈습니다. They made him to run. 간수는 요셉이 감옥에서부터 뛰어나오게 하여 바로 앞에 갈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말라고 명령했을 것입니다. 옥에서 나온 요셉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수염을 깎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오랫동안 머리와 수염을 깎지 않았기 때문에 이발사에게 불려가서 머리와 수염을 깔끔하게 정리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옷을 새로 갈아입었습니다. 깊은 감옥에서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으므로 왕을 알현하기 위해 새 옷으로 갈아입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요셉은 바로를 만나러 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창세기 41장 15절 말씀. 바로가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들은 말을 요셉에게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로가 들은 즉과 너는 들으면 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 듣다라는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샤마와 요셉의 샤마는 완전히 그 격이 다릅니다. 바로의 샤마는 그냥 단순히 들었다는 뜻이고 요셉의 샤마는 들어서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샤마 들으면 이라는 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의 샤마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사 판단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한 지혜는 들어서 샤마 이해하고 깨달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이 자신의 꿈을 잘 듣고 이해하여 설명해 줄 사람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잘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듣는 일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은 자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사람들과 모든 세상 사건들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최종적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은 선을 택하여 행하고 악을 버리거나 멀리하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택하여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반대로 마귀의 강한 압력을 받아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동시에 마귀의 강한 압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셉은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또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선악을 분별하여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요셉에게는 악을 거부한 대가로 마귀의 강력한 압박이 와서 육체적 고난과 곤경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세상의 최고권자이며 마귀의 권좌라고 할 수 있는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의 꿈과 선악을 판단하여 선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꿈 해석이 요셉 자신을 살릴 수도 있지만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스릴을 느낄 수 없지만 바로 앞에 선 요셉은 얼마나 떨렸을까요?
요셉은 그 당시 애굽 왕의 권세와 그 위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일개의 히브리 노예이며 지하 감옥의 죄수의 신분인데 바로 앞에서는 건물보다 못한 존재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명령으로 불려오기는 했지만 만약 잘못 혀를 놀리면 건물처럼 따라가 버릴 것을 어찌 요셉이 알지 못했겠습니까? 내가 듣기로는 내가 꿈을 잘 푼다고 하는데 라고 바로는 요셉에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똑바로 해석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암시를 주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유명한 점술사들과 현인들도 풀지 못한 꿈을 요셉에게 풀어보라고 명령한 것은 만약 꿈 해몽을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는 불보듯 뻔했을 것입니다. 죽거나 아니면 다시 깊은 지하 감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다 말한 후에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애굽의 신과 같은 존재인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당신 위에 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한 것입니다. 진실을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자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신이라고 떠받들어도 정작 그는 자기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영웅이라도 자기가 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자기가 신이라고 믿고 싶을 뿐입니다. 요셉은 천하의 애굽 왕 바로에게 대뜸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심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는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히브리 죄수 청년이 애굽의 신격화된 바로를 신이 아니라고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신다고 말하니 경악할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의 모든 술사들과 현인들은 바로를 신처럼 떠받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로가 만일 겸손하지 않은 왕이었다면 당장에 명령을 내려 바로를 모독하는 히브리 놈의 목을 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의 도발적인 말에 화를 내지 않고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한 바로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백성을 구원할 때가 되니 하나님은 거만하고 악한 바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있었던 권력자 바로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는 누구였을까요? 바로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왕이라는 뜻인데 애굽에서 최고 권력자를 바로라고 불렀습니다. 이집트 유적에는 요셉 바로라고 기록되어 있는 토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요셉은 히브리인으로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약 80년 동안 바로와 같은 권력으로 애굽을 통치했고 그의 형제들과 수많은 자손들을 애굽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셉 바로인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권력을 누릴 수 있게 된 시대에 바로는 힉소스 왕조인데 요셉과 같은 샘족계 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샘족계 힉소스 왕조가 같은 샘족인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추석에 보면 그 당시 샘족은 수염을 깎는 일을 매우 부끄러워했고 요셉의 형제들의 직업인 목축업을 가증스럽게 여기지 않았으므로 힉소스 왕조가 아닐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내어 꿈을 해석하라고 한 바로 왕조는 힉소스 왕조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셉이 일정 기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복무한 후에 힉소스 왕조가 애굽 왕권을 차지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나타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힉소스 왕조를 추방하고 세워진 애굽 18왕조의 바로였을 것이고 그가 히브리인들을 핍박했다고 봅니다. 어떤 주석가는 요셉 때의 바로는 애굽 중왕조의 아멘엠페트 3세로 봅니다. 그는 수로 조절 장치를 완성하여 경제적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농경제를 개간하고 수로를 만든 것은 어쩌면 요셉의 영향이 아니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적들을 통해 보면 그는 상업과 무역에도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12왕조 중에서 길고도 성공적으로 통치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고 추측일 뿐입니다.
그 당시 바로는 신적인 존재였고 그러한 절대적 권력을 가진 바로가 요셉의 말을 경청하고 애굽 왕 위에 히브리인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매우 귀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히브리인의 신인 하나님을 인정했을까요?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무서운 꿈을 요셉은 또한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바로의 꿈은 명암이 분명한 꿈입니다. 풍요와 빈곤, 번영과 쇠퇴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의 역사에는 반드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간 사회에 나타난 번영과 쇠퇴, 흥망성쇠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꿈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인간들은 인간 사회에 나타난 명암을 흑백 논리로 봅니다. 흥하고 망하는 일련의 사이클이 역사를 이룬다고 봅니다. 그리고 흥망성쇠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역사관은 운명론적이며 숙명적입니다. 반복되는 흥망의 역사는 인간을 염세적이며 회의적으로 만듭니다. 꽃이 피면 지고 젊음이 오면 늙어야 하고 낮이 오면 밤이 오는 단순하고 의미 없는 허무주의적이며 운명론적 인생관을 가지게 됩니다. 허무한 운명론적 인생관을 가진 자들은 살아있는 동안 쾌락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낙이고 인생의 목표이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죄악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보는 인간의 흥망성쇠는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의 흥망성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요셉이 다른 점성가나 현인들과 다르게 인간사를 보는 관점은 바로 인간의 삶 속에 절대자인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며 매우 의미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인간의 삶 속에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그의 왕권의 흥망을 허무주의나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아주 가치 있고 고귀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바로가 두려워하는 어둠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7마리의 살진 암소와 7개의 풍성한 이삭은 애굽의 번영을 뜻하는 풍년이고 뒤에 오는 7마리의 파리한 암소와 7개의 속이 빈 이삭은 외국의 쇠퇴인 흉년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의 굴곡인 풍년과 흉년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사용하는가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년도 흉년도 번영도 쇠퇴도 모든 인간에게 유익하고 덕이 되도록 만드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요셉은 바로에게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 지혜는 일곱 해 풍년을 잘 관리하여 일곱 해 흉년을 이겨내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만이 가지는 특별한 재주나 재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은 일반적 세상 만물의 원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40장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지혜는 낮은 곳은 도두고 높은 곳은 낮추어서 평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부요함으로 가난한 자를 채우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풍년의 부요함을 나누어서 흉년의 가난함을 채워 모든 날들이 평안하도록 해석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바로의 불안함과 운명적이며 비관적인 인생과는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광명을 보았고 희망과 미래에 대한 평안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비전이 바로의 마음속에 비춰지는 순간 바로는 외쳤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는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쉼없이 나옵니다. 신이라고 여기는 바로가 요셉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바로의 입이 요셉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지혜를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복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을 보여주는 것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자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새로운 꿈과 도전을 북돋워주며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좇는 일입니다.